배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주성분은 탄수화물이고 당분, 사과산, 주석산, 시트르산 등의 유기산과 비타민 B와 섬유소, 지방 등이 들어 있습니다.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어 감기, 해소, 천식 등에 좋고요. 배변과 이뇨 작용을 돕고 가래와 기침을 없애고 목이 쉬었을 때 또는 배가 차고 아플 때 증상을 완화해 주며 해독 작용이 있어 숙취를 없애 줍니다. 배의 효능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자세히 정리해 보면 중요한 배의 효능으로 한의학에서도 배를 약용으로 사용하였는데요. 배는 첫 번째, 열을 식혀줍니다. 두 번째, 갈증과 입마름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손상된 폐를 맑게 해주고, 네 번째, 장의 기운을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눈 건조증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이 뻑뻑하고 눈으로 열이 몰리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 또는 자주 목마름 증상이 있고 폐가 안 좋아서 생기는 가래 섞인 기침을 할때 배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배는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에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 몸에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면서 소화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역할 등을 하는 우리 몸에 하는 일이 많은 과일이 배입니다. 그러면 배를 꾸준히 먹으면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를 예방해 줍니다. 배는 예로부터 소갈증의 약으로 쓰이기도 했을 만큼 당뇨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배만큼 좋은 과일이 없습니다. 맛은 아주 달지만 혈당 지수는 35 정도로 사과만큼 낮고요. 보통 단단한 과일일수록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인데요. 사과, 배, 감 같은 단단한 과일은 그 안에 섬유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꼭꼭 깨물어 씹어서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배입니다.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배를 식사하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숙취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배가 숙취를 풀어주는 이유는 콩나물에 많다는 아스파라긴산인데요. 체내 알코올 성분을 해독해서 숙취를 풀어준다는 바로 그 아스파라긴산이 배에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환절기 인후염 등 염증성 질환 잘 걸리는 분들도 좋습니다. 배는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열기를 식히는 청열 작용을 하는데요. 환절기가 되면 감기나 인후염 등 크고 작은 염증들 때문에 열이 오르고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배에 함유된 카테킨과 알부틴의 해열 작용이 감기 몸살처럼 열이 날 때도 해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인데요. 배는 달달한 맛과는 달리 수분량이 많고 과당은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배는 과일 중에서도 칼로리가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할때 많이 드시는 사과, 포도, 바나나보다 칼로리가 낮은 편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가 칙칙하고 거친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도와서 피부 보습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알부틴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배를 제대로 먹는 방법으로는 생과일 자체를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당이 적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압착된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고 지방으로 전환되기도 쉬우므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껍질째 먹기인데요. 베이 껍질에 황산화 성분과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을 그냥 먹기 어려우면 껍질까지 끓여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배는 생으로 먹거나 배주스, 통조림, 잼, 배숙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특히 배잼은 여러 음식과 잘 어울려 다양한 요리에 재료로도 쓰이고요. 배에는 연유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를 연하게 할때 갈아서 넣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배의 효능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된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